물류 산업은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AI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장비가 현장에 도입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물류센터 현장에 박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배송 업체 오아시스 마켓의 물류센터입니다. 오후부터 밀려드는 고객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 가운데 로봇 팔이 눈에 띕니다. 일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종이 박스를 분류해 차곡차곡 쌓습니다. 로봇 팔이 정리한 물건은 자동 포장 로봇이 비닐로 겉면을 감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은 시범 운영 중인 로봇 물류 시스템을 다음 달 오픈 예정인 물류센터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업체 설명입니다. 32명 이상이 진행했던 업무를 2명의 관리 인력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로봇, AI, 빅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물류 혁신을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 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150여 명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자체 개발한 자동 운송 로봇과 로봇팔 등을 연말까지 주요 물류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물류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